네, 반갑습니다. 5월 2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되고,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파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은 강연회, 25일 강연회,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상황을 이루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원래 강의장을 작은 데 잡았었어요. 지난번 대구에 했을 때막 비가 오고 이러더니까 많이들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강의장을 작은 데 잡았는데, 뭐 거기에 갑작스럽게 다시 큰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한 제가 뭐 추정을 해보니까 거기에 관계자가 160명 정도 오셨다고 하던데 뭐 단독 강의하는데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 벽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벽 뒤쪽에 이쪽에도 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앉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에 대구 강연을 했고, 또 다음 6월 달에도 저희가 스케줄이 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강의 내용이 뭐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주식에 대한 기법, 노하우, 그리고 차트에 대한 공부도 함께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은, 죄송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본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같이 한번 더 보실 텐데, 자, 일단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데요. 중국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거든요. 니케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처음에는 좀안 좋았습니다, 사실. 하지만 오늘 모습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쉬는 시간 거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양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자, 먼저 뭐 코스닥 양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시면, 자, 어때요? 장 시작하자마자 반등이 오히려 크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빠지고, 조금 중국 증시가 돌아서면서 같이 좀 돌아서는 양상이었는데, 이 폭은 상당히 적었죠. 중국 증시가 빠져서 반등 나왔다가 요렇게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빠졌다 반등 나왔지만 죽어버리고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은 중국 증시 따진다면 한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이 부족했다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컸고, 실질적으로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상당한 또다시 매도를 또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투신이 오늘 뭐큰 움직임 없어. 연기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감안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이번 주는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일단은 추세가 반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고 시장은 노력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 예상이 중국이나 니케이나 글로벌 증시는 맞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흐름 자체는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아직까지 생각할 때는 국내 증시의 하락은 괜찮다고 봐요. 오늘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하락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 인위적인 하락, 그 중간에 오늘 시장이 움직였지 않나. 오늘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중에 빠질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지난주에 그만큼 한 방향으로 빠져버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다시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 주에 또는 내일 좀 더 강한 반등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도 뽑아내야 되는 자리에서 뽑아내지 못하고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조금 소폭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잡아먹는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였어요? 일본을 지금 방문 중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데, 지금 외교에 대한 외교 결례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베가 지금 트럼프가 술을 안 먹죠. 술 자체를 증오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로바다 야끼를 갔나요? 그랬고, 뭐 스모도 함께 관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레슬링에도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스모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일전에 표현을 좀 했었었는데, 얘네들이 무역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외교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전히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슈가 그런 이슈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이슈가 지금 되면서 모든 시장의 이슈를 잡아먹는 그런 양상인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자그만 자잘한 완화되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우려가 되어서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시장 자체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됐고, 지금은 작은 호재나 또는 시장이나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점은 나쁜 이슈가 아무리 터지더라도 이거보다 나쁜 이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 자체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또다시 이룰 수 있는, 이 악재라는 것은 터지다 보면 나중에는 둔감해지거든요. 맞던 애들도 계속 맞고 하다 보면 어때요? 또 맞았어? 오늘도 맞았어? 아유, 잘했어. 아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네요. 이게 둔감해진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지금 딱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에 상당히 둔감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분위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 것까지 같이 했고, 세 번째, 일부 기관의 차익 실현. 자, 잠시만요. 일부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났는데, 시장은 순환매로 움직인다. 자, 오늘 많이 빠졌던 곳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요거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펩립스 발음이 잘 안 되네. 펩리스. 그러면 펩립스 업체들이 뭐 실리콘옥스, 또는 또 뭐가 있죠? 실리콘옥스, 아나페스, 그죠? 뭐 이런 것들 주가 안 빠졌죠. 하지만 지금 빠졌던 업체가 어떤 업체였어요? 네페스, 그죠? 네페스, 그리고 FST 이런 업체들이 많이 빠졌어요. 시그네틱스 빠졌습니까? 조금 빠졌네요. 자, 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빠졌을까? 자,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 빠진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받는 업체들이죠. 위탁 생산. 자,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일단은 이런 위탁 생산 업체들이 오늘 네페스 같은 경우에 수급 잠깐 볼까요? 기관이 오늘 투신이나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자, FST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FST도 어때요? 똑같이 양매도가 터졌습니다. 왜 이리 터졌을까? 자, 오늘 한 가지 그 위탁 생산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들의 악재가 한 게 있었는데, 자, 요 뉴스였어요. 요 뉴스를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면, 자, 삼성이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를 오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현재 1위가 대만의 TSMC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1위에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1위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얘네들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 그러니까 쉽게 이 시장을 주지 않겠다, 삼성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지금 작용하면서 1차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악재가 도출되는데 그 부분이 중국 업자, 그 대만 업체에 대한 상당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하락 이후에도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역전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간에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한 번만에 이제 꺼질 수 있는 업황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조금 힘들더라도 아직까지 못 파신 분들 같은 게 대부분 다 이권이실 거예요. 밑에서부터 잡아왔는 종목군들이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7,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예 추세를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어요. 그 가격대가 한 26,000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 팔기도 어렵습니다. 대응을 뭐 계속 장을 보고 있던 저나 아니면 이런 매일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목표가를 보고 그 가격대 1차적으로 이익실을 하셨던 분들 상관없지만 아니까 그냥 꾸준하게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에 이런 출렁거림이 섬뜩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막 내동매매로 팔지 마시고 반등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5G는 여전히 강하다. 아, 오늘 이 5G가 또다시 또 넘어갔는데 자, 에이스테크 RFHIC 이거는 뭐 지금 화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오늘 반등 나오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다섯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자, 뭐 머큐리 뭐 이런 기업들 올랐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KNW는 잠시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자, 또다시 또 달렸죠. 그래서 지금 1650원까지 찍었는데 야, 이건 진짜 잘 가네요. 진짜 잘 가요. 저도 만원대 위로는 이익실현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번 또 갔습니다. 상대 뽑아니 지금 2배 뽑아냈죠. 100% 넘은 자리인데 일단 앞에 있던 요 자리 요게 지금 맞은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량까지도 흡수를 하고 가는 양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요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미 두 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최근에 사신 분이 아니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순차적으로 절반 이상은 좀 털어내셔야 돼요. 이익실현을 하시고 다음에 대해서 또다시 빠지면 눌림목 공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단 두 배가 찍었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섯 네트워크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LG 플러스하고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이 상당 부분 붙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얘기할 때도 강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안 보낼 수는 없다. 그럼 바보다. 그건 세력이 아니다.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세력이 있죠. 이래 오른 거 보면 세력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약 8년 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움직이는데 이 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동안 이슈가 없었던 거다. 세력이 없던 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도 조금 좀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내 5G 업체들이 특징이 조금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 지금 올라가는 업체들이 실적이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발주가 들어갔고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생산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가동률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5G 업황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죽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강연회 때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
대부분 다 5G 들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1월 달부터, 1월 4일입니까? 14일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5G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넘어가고, 지금 네트워크 장비 중계기 이런 업체들 그 사이에, 원스텝, 투스텝 사이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먼저 튀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야 자체가 지금 혁신의 한 울타리 안에 속해 있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결국엔 또 5G로 또 상승을 만들어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섹터군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오늘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5G, 결국은 5G라는 것은 여전히 시세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 시장 이슈 될 수 있을까? 오늘 황금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이 받고 난 다음에 자, CJENM이라는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른손 E&A 이런 것들이 이제 점상을 갖는데, 자, 이런 거는 사실 못 잡죠. 점상 이런 거 못 잡고, 그러니까 밑에서 잡으려면 이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이슈가 오늘 또 똑같은 이슈를 한번 같이 보는 오로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시장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원래는 한류라든지 엔터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컨텐츠와 이런 부분을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회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엔터주가 괜찮다고 봤다면, 엔터주 이런 걸 YG 엔터테인먼트 또다시 악재가 또 나왔죠. 양현석 관련해서. 이런 거는 못 살아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언론의 노출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니. 결국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급락 나오죠. 그죠? 근데 이 YG 엔터테인먼트 급락 나온다고 SM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엔터주는 모두 다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YG만 저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SM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나마 그래도 JYP가 깨끗한 거지. 이런 개념인 거지. 이 엔터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 회사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엔터주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탄소년단에 대한 가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낮게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TV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앞에서 봤던 오로라든지 그리고 최근 삼성 출판사 다시 또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런 기업들이 쉽게 죽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지금은 어떤 이슈가 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섹터군이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 섹터군 안에서도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는 또 달라지고 거기 안에서 또 먼저 가는 놈이 발생을 하고 많이 가는 놈이 발생하고 적게 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등주 3등주보다는 프리엄을 가져주더라도 1등주를 잡아줘야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약진을 할 수 있고 지금 시장 힘든 시장 안에서도 좋은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좀 관심지 좀 뽑아봤는데 자, 코이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가총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한 세 번 요 유튜브에서는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 안 했고 방송에서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좀 작은 종목이라고
지금 코이버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광내 토크, 유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인데, 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런 것들은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 위에서 새로운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 유입됐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어느 순간에 1분기에 지금 59억이었는데 130억으로 늘어났죠. 매출이. 그죠? 늘어났습니다. 판관비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예요. 근데 지금 매출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파이가 어떻게 된다?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결국에는 이 매출이 늘어나다가 보면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자 영업활동 현금을 보세요. 영업으로 하는 현금활동이 어때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긍정적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좀 더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바로 5G 관련해서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LG유 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개가 코이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유비커스라든지, 그때 소개를 해드렸죠. 삼지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코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날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한 번씩 해드렸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캠시스 YN 때 오늘 다 개별주를 좀 준비해봤는데 자, 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캠시스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결국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듀얼 카메라를 쓰고 트리플 카메라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쿼드 카메라까지 계속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심지어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여기 백미러에 양쪽에 한 개씩 달리고 앞에 달리고 주둥이에 달리고 뒤에 범퍼에도 달리고 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려요. 거기에 또 블랙박스에 대한 카메라 모듈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한데 특히 캠시스는 이제 중저가 라인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위로의 탄력이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소형주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게 까먹었네. 와이엔텍. 자, YNT에게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 업체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갖다 붙이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있던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주가를 만들기보다는 순환매를 한 번씩 타고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YNT에게 이나 이런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 업체들도 반등에 대해서 중심에 설 수 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양자 암호통신 업체라고 했죠. 이 업체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로에 대한 부분도 옛날에는 그냥 잡주, 개잡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84억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75억으로 늘어났는 상황이고 그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봐요. 5G와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이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다? 에이, 그건 힘들어요. 분명히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다 발표가 안 된 것 뿐이지 뭔가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시장이 뭔가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냥 큰 울타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울타리 안에서 우려감이 완화되든지 아니면 심화되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큰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거기 안에서
격가지적으로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거기 화해에 대한 반사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 테마가 조금씩 붙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를 선점하고 그죠?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힘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